예, 저는 현재 나이는 50대 초반이고요. 과거 예전 대학교에서는 경영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산업안전기사와는 관계없는 일반 사무직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50이 넘으면서 이제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그 크다 보니까 앞으로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취득해 볼까 고민하다가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넷에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과거에 대학교 때 취득한 학점 중에 뭐, 다 인정이 돼서 바로 기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따야 되겠다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먹고 시작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만에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 일을 같이 하면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해야겠다는 마음먹고, 단기간에 합격해야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흐지부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완전히 수험생 모드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공부 시간을 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 시간 빼고요. 공부하고 출근하면서, 출근한 시간이 한 40, 50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차 안에서 강의를 듣고, 회사 가서 한 20분 정도 또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에도 한 50분 정도 강의 듣고, 이렇게만 해도 거의 2, 3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가 마무리되면 따로 별도로 공부는 하지 않고요. 저녁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하는 시간 동안 또 강의를 1시간 정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3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고요.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고, 특별한 가정 행사가 아니면, 빼먹지 않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은 잡지 않고, 한 4개월 정도는 거의 뭐 공부에만 매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볼까, 독학으로 기사 자격증 한번 따볼까라는 생각으로 블로그 등 다양한 데를 찾아봤는데요.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많았고, 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뭐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블로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다가 한번 어느 정도 어려운 자격증인가 싶어서 예전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전공자가 아닌 저에게는 거의 외계어 수준에 가까운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은 혼자서는 비전공자인 저로서는 뭐 기사 자격증을 딸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찾아보다가 오프라인은 사실 강의가 좀 찾기 힘들었고요. 인터넷 강의를 좀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저 김영훈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강의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 듣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해주신 강의 내용을 쫓아가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공부하는 내내 사실 제 선택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김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안전기사 부분은 저에게는 대부분 다 생소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익숙해지는 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 앞부분은 법률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좀 지루하고 외우기도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일반 기계라든지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 내용들은 사실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뭐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재미를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럼 뭐 알아가는 재미? 뭐 그렇게 재미를 붙이려고 마음 스스로도 이제 계속
뭐 자기 체면을 건다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시험 전날까지 모든 회차의 기출문제를 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부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수 있는 데까지 푼 다음에 시험 전날에는 내가 푼 기출문제까지 중에서 계속 틀리는 문제, 잘 모르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시험 당일날에도 앞에 감독관이 뭐 이렇게 책 집어넣으세요 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책을 끝까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더 보는 악재까지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을 따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은 일단 생활 패턴부터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뭐 놀고 다 놀고 하면서는 절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 목표로 하는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수험생 모드로 들어가셔서 시간 쪼개서 쓰시고, 그리고 최대한 약속 줄이시고, 내가 공부하겠다고 한 시간은 꼭 지키셔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비전공자인 저도 이제 취득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영훈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법, 그리고 암기법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시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을 믿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는데 힘든 그 기간을 잘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만 잘 넘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수험 기간이 짧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럼프라고 느꼈던 경우는 좀 적긴 한데, 몸이 안 좋은 경우, 한 2, 3일 공부를 쉬었다 그러면은 며칠 쉰것 때문에 그 앞에 했던 공부 내용도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유지하는 게 공부 기간에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컨디션만 잘 유지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시간만 규칙적으로 내가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만 규칙적으로 계속 빼서 투자를 하신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산업안전기사에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인강도 있고, 교수님의 강의도 있고 하니까 마음 먹고 도전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기사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